안녕하세요.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D major 7을 공부하겠습니다. D major 7. 야,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고요.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예, 역시 메이저 7이라 환상적인 소리가 나죠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든 메이저 7이에요. 쉽습니다. A major 7은 의외로. 자, 2번 프렛에 1번, 2번, 3번 줄을 다 이렇게 검지로만 잡으세요. 물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아도 돼요. 그렇죠? A를 잡듯이 하나씩 다 내려와서. 근데 저는 이렇게 검지에 이 한 마디 반 정도를 차지해서 이세 줄을 다 잡습니다. 대신 연주는 4번 줄부터죠. D니까. 그래서 D 메이저 7. D 메이저 7, 둘, 셋, 넷. 뛰었다가 D 메이저 7, 둘, 셋, 넷. 뛰었다가 D 메이저 7, 둘, D 메이저 7, 둘, D 메이저 7, D 메이저 7, 둘. 이것만 너무 쉽죠, 그쵸? 뭐 자신 말하고 뭐 자유 없어요. 그냥 보이잖아요, 그쵸? 2번 프렛에 1, 2, 3번 줄을 한꺼번에 검지로 잡아라. 그 다음에 4번 줄부터 연주. D 메이저 7, 둘, 셋, 넷. D 메이저 7, 둘, D 메이저 7, 둘, D 메이저 7.